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탄현동에 있는 냉면집 오실장 강남면옥에 방문했습니다. 오실장 강남면옥은 현산초등학교 맞은편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주차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합니다. 테이블 20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대기가 늘 있는 편입니다. 입구의 단말기에 핸드폰 번호를 적으면 대기번호를 줍니다. 현재 입장 순서를 대기석의 모니터와 핸드폰으로 알려줍니다. 약 20분 정도 기다린 끝에 입장합니다. 자리에 앉으면 기본으로 나오는 반찬은 무생채입니다. 자리에는 겨자, 간장, 식초가 있습니다. 메뉴는 냉면, 갈비찜, 수육, 만두 등이 있습니다. 냉면 종류는 물냉면, 비빔냉면, 코다리 냉면이 있습니다. 코다리 냉면을 주문합니다. 주문한 지 10분 정도 지나서 코다리 냉면이 나왔습니다. 빨간 양념장이 식욕을 자극합니다. 삶은 계란 반쪽이 올려 있습니다. 코다리입니다. 오이입니다. 배입니다. 면을 들어봅니다. 면의 양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면을 풀어 양념과 잘 비벼봅니다. 배와 함께 들어봅니다. 오이와 함께 들어봅니다. 면을 들어봅니다. 가위로 면을 한번 잘라줍니다. 면을 들어봅니다. 면을 들어봅니다. 면을 잘 풀어 앞접시에 덜어 먹습니다. 새콤한 양념이 면과 잘 어울립니다. 코다리와 함께 덜어 먹습니다. 쫄깃한 코다리와 면을 함께 먹습니다. 면을 덜어 먹습니다. 오이와 함께 먹습니다. 아삭한 오이의 식감이 새롭습니다. 코다리와 함께 면을 떠먹습니다. 배를 한 조각 먹습니다. 시원한 맛이 좋습니다. 쫄깃한 코다리에 매콤한 양념이 잘 어울립니다. 면을 반 정도 먹었습니다. 면을 다시 덜어 먹습니다. 오이와 함께 먹습니다. 무채와 함께 먹습니다. 배를 한 조각 먹습니다. 시원한 맛이 좋습니다. 면을 다시 덜어 먹습니다. 오이를 곁들여 먹습니다. 코다리의 쫄깃한 맛이 좋습니다. 오이와 함께 먹습니다. 아삭한 오이가 양념과 잘 어울립니다. 면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코다리와 면을 함께 먹습니다. 오이입니다. 배 마무리입니다. 오이 마무리입니다. 코다리입니다. 코다리 마무리입니다. 계란 노른자입니다. 양념을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매콤새콤한 양념과 건더기가 맛있습니다. 양념을 떠먹습니다. 양념 마무리입니다. 계란 마무리입니다. 오실장 강남면옥 코다리 냉면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오실장 강남면옥은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온 냉면 맛집입니다. 대기 손님이 늘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회전 속도가 빠른 편이라 약간의 대기 시간을 감수하더라도 방문할 만합니다. 코다리 냉면은 매콤한 냉면에 부드럽고 쫄깃한 코다리의 맛이 잘 어울립니다. 면의 양이 많은 편이 아니라 양이 많다면 만두 등을 따로 주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메뉴를 먹어보기 위해 다시 방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